잘 먹어야 약이 된다. 건강의 필수 조건, 육식의 재발견. 그렇다면 올바른 육식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슬기로운 육식 생활.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우리 민족의 든든한 식재료, 소고기. 수천 년 동안 농경사회의 주역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존재인 소. 한 마리의 소에서 100가지 맛이 난다 하여 일두백미라고 표현할 만큼 미식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표 육식 식재료 소고기를 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그 해답을 알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외식 경영학 박사이자 한식 양식 조리 명장 양희종 교수. 소고기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조건. 바로 좋은 소고기를 고르는 데서 시작한다는데. 피드님께서는 어떤 부위를 좋아하세요? 소고기 하면 저는 등심이 역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등심이 제일 좋고요. 자, 우리가 부위용으로 그러면 안심과 등심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안심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이 적어서 담백한 맛을 즐기고 또 한 마리 도축했을 때 5에서 6kg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등심 같은 경우는 마블링이 잘 돼 있죠. 그렇다면 더 고소한 맛을 즐길 때, 식감 있게 즐길 때는 등심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등심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소고기 섭취를 위한 조건. 좋은 등심 고르기. 등심 같은 경우에는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 이렇게 분류가 하는데 이것도 부위 달라 식감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등심이라도 이것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등심을 구분할 수 있다는데. 그 윗등심으로 위에 올라갈수록 목심에 가까운 부분은 상당히 질긴 부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떡심이 보이시잖아요. 이 떡심이 크면 클수록 목심에 가까워가지고 좀 질긴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람수 대비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떡심이 작은 거를 고르시는 게 옳은 방법이고요. 같은 가격에 맛있는 고기를 고르려면 새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소고기에서 새우를 찾으면 된다? 새우살은요, 이 등심 사이에 새우처럼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새우살인데, 새우살이 작으면 밑에 채끝에 가깝고 크면 이제 꽃등심에 가깝기 때문에 그 새우살의 사이즈를 보고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즉, 등심을 고를 땐 떡심이 작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꽃등심을 선택할 경우엔 새우살이 큰 부위를 고르는 것이, 마블링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서 육질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면 양희종 교수가 추천한 등심 부위가 건강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될까? 마블링 안에 있는 이 지방은 근내 지방. 이거는 진짜 맛있는 지방이에요. 올레인산 함량이 얼추 높아요. 이거는 비계하고 또는 근간지방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방이에요. 소고기 마블링이 포화지방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올레인산 성분은 단가불포화지방산으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기의 마블링은 몸에 좋지 않을 거란 인식과 달리, 알고 보면 마블링이 있는 곡물 비육 소고기를 섭취하면 올레인산 및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